그렇게 외출 준비를 끝내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아닌 나로서 혼자 문화를 보러 출발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덕분에 간단하게 문화도 즐기고 마음의 여유도 찾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렇게 외출 준비를 끝내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가 아닌 나로서 혼자 문화를 보러 출발합니다. 밝은 햇살과 함께 약간은 차가운 듯한 바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북콘서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즐겨보는 문화예요. 책 한 권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문화가 있는 날 덕분에 간단하게 문화도 즐기고 마음의 여유도 찾는 기회가 되었네요. 아마도 이런 작은 즐거움 속에서 엄마들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아이들에게 짜증낼 일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휴식은 필요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책이 많은데 도대체 왜 읽지를 않냐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반은 보육원에 읽지도 않고 기부해서 읽을 시기가 지나버려서. 근데 이게 지금 또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이봐 이봐, 이거 또 딴 방이 또 있어. 원래 도서관 방으로 꾸며놨다가 방이 좀 구조가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책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니에요. 뭐 어쨌든 유나야, 뭐야야? 어? 왔어? 왜? 아니 책 좀 봐, 책 좀. 응? 왜? 어, 좀 책 좀 좀 골라. 새로운 책, 새로운 책 같은 소리 하지도 마. 책이 이렇게 많은데. 어? 딱히 보고 싶은 거 없는데. 딱히 보고 싶은 게 없다고? 이 책이 심지어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책으로 내가 또 다 선택을 해준 거란 말이야. 엄마. 응? 엄마들 사이에서. 뭐? 아니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책들은 엄마가 재밌을 수도 있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재밌는 책일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성격도 거의 다 다르고 막 사람마다 그건 나는 막 이런 책들 별로고 나는 막 내가 안 골랐잖아 이 책들 엄마가 다 골랐잖아. 아 그래서 네가 이제 고르고 싶은 책을 골라줬으면 좀 더 이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엄마가 고른 책은 거의 엄마 멋대로 엄마 멋대로 골라서 책 읽기에 대한 그 관심을 반감시켰다 지금 그거라 보냐 아 이거 문제가 있네. 이런 거 되게 좋다. 생리를 기록한 월기. 이거 좋아. 응? 이거.
그래요. 그 영수증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바로 도깨비 책방이에요. 지역의 동네 책방에서 책을 5,000원 이상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책을 한 권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실화? 이번 도깨비 책방 기간은 문화가 있는 날부터 일주일간 운영이 되어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여러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랍니다. 교환 가능한 책은 어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우리 택배 언박싱 너무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블라인드북이라고요. 왠지 무언가 블라인드되면 뜯기전 두근두근한 마음 너무 설레고 좋지 않나요? 블라인드북은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의 심사를 거쳐 선택된 양질의 도서예요. 이 책들 중 한 권이 여러분 집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쯤이면 그냥 놓치기 아깝겠죠? 그래서 모야네도 영수증을 들고 이렇게 도깨비 책방 블라인드북을 신청해 보았어요. 모야네는 예비 초등학생인 모야를 위한 어린이 도깨비 카테고리에서 신청했어요. 신청 방법도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즐기기 너무 쉽지 않나요? 이게 웬일이야.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시간이 우리 집에 생겼단 말이야. 당연히 엄마가 고른 이런 책들이 아니라 좀 내가 좀 관심 있는 거에 당연히 그런 책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읽겠지. 내가 관심이 없었으면 사놓고 읽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좀 도움이 됐어? 이거? 솔직히 많이? 나는 이게 또 막 한 지 1년도 된 것도 아니라 진짜 한 달 됐잖아. 한 달. 진짜 완전 시작한 지.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생리통 때문에 배도 아프고 그런 지 딱 한 달 됐잖아.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됐잖아.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작가 책이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미국 이 소나 리텔 테일러. 나는 여태까지 너가 테일러. 책을 보면서 작가 이름까지 봐서 그걸 나한테 얘기해준 거는 정말 13년 만에 처음이다. 아 왜냐면은 뭔가 조금 우리나라가 낯선 건 아닌데 미국 되게 개방적이잖아. 좀 그런 점이 그래서 이게 또 좀 뭔가 소년을 위한 내 몸 안에서 그런 펼쳐도 보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너무 자세해가지고 이건 한국 책이 아닌데? 그러고 봤더니 딱 번역본이더라고. 이거 나중에 외국본 찾아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되겠다.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럼 거의 다. 모야는 어때요? 엄마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 나 이 책 너무 신기한 게 봐봐. 네 이름이요? 네. 나는 슈아. 아니 근데 아이 신기한 게 바로 이 책이랑 크기도 비교해보고 넓이도 비교해봐. 너무 새로. 그리고 펼쳐봤더니 되게 그림이 좀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림이 신기하잖아. 참 예쁘지. 나는 아주 제가 점에서 시작해서 막 점이 움직이면서 막 뭘 그려내는 거 같아. 하고 봤어, 색깔도 바꿔. 색깔도 바꿔? 빨리 이제 그거 도깨비 책방에서 빨리 책 오면 좋겠다. 무슨 책 올지 진짜 궁금하네.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진짜 웃기네. 뭐 도깨비 책방. 그렇지. 뭐야? 지금 내 손에 있지. 아니 내 거야. 맞아. 이번에는 뭐야 거야. 여러분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 책방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문화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도깨비 책방. 귀여워! 영생! 멋진 것 같아.